저와 같은 초보 유튜버 분들은 막구독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와 같은 초보 유튜버 분들을 위해 유튜브의 음모론이 너무 난무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초보 유튜버 분들은 빨리 구독자를 늘리고 싶잖아요. 저도 처음엔 막구독 없이 내 영상 좋아서 찾아올 사람들만 모을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너무 구독자가 천천히 늘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저도 막구독 하기도 했죠. 진짜 1000명 구독자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존버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고 저보다 늦게 시작한 유튜브 채널인데요. 요리, 노래, 운동, 반려동물 그런 채널은 한 달 만에 1000명도 훌쩍 넘는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놀라고 존경스럽습니다. 만약에 유튜브를 개설하는 분이시라면 어떤 컨텐츠를 하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유튜브는 가족들도 안 보고 친구들도 안 보죠. 아무리 지내도 잘 안 봅니다. 구독, 좋아요. 돈도 안 드는 일인데 그냥 영상 보고 구독해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기 관심 분야만 보게 됩니다. 이미 유튜브에 의해 그렇게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TV랑은 달라요. 완전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감정이 없는 로직으로만 만들어진 철저히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받은 영상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일단 핵심 내용만 쫙 설명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인스타 페북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사이월드는 이후 추가하고 막구독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유튜브는 막구독은 위반 사항입니다. 자, 유튜브 고객센터에서 막구독 검색을 해보죠. 허위 참여 관련 정책을 보면 채널 홍보를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된 사람의 결정이 채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홍보 대행업자를 통해서 구독자를 불법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들통나면 채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막구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막구독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구독자를 늘리는 모든 행위는 경고 그리고 경고가 3번이면 채널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영상 댓글에 막구독 유도하는 글 예를 들어 님 채널 구독합니다. 제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이러한 문장은 AI에 의해 자동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웃 맺기, 친구 맺기, 유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막구독은 서로 구독해서 구독자를 늘리는 게 포인트인데 그분들은 절대 나의 채널을 좋아해서 구독을 한 게 아닌 거죠. 내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사가 틀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구독자 수만 올리는 막구독은 꾸준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튜브의 정책상 막구독은 위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 1만명 되는 사람들이 나랑 막구독 해주진 않죠. 그런데 저와 같이 초보 유튜버 분들은 막구독을 해야 됩니다. 단, 나와 같이 성장할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격려해주면서 같은 분야는 아니더라도 관심 분야가 서로 잘 맞는다면 서로 구독해주고 응원해줘야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유튜브 하면서 외롭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남들이 봐줘야 그 그림이 빛이 나겠죠. 어차피 그냥 서로 구독자 늘리고 막구독하면 구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구독자만 늘리려고 막구독하면 나의 채널 성장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 거 구독을 하게 되면 알람도 켜놓고 새 영상이 올라오면 가능한 한 먼저 가서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 모두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제 기준으로 세 번 정도까지 찾아가도 방문 한 번 안 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도 알람 꺼놓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분들 응원해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응원을 해주면 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구독자도 바뀌게 되고 서로 같이 응원해줄 사람을 찾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좋고 영상이 좋아서 진심으로 구독해주는 게 최고겠지만 저는 유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초보들끼리 서로 관심 많이 가져줘야 성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막구독을 많이 하더라도 채널 구독은 하루에 75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막구독을 많이 하는 행위나 불법적으로 구독자를 올리게 되면 채널 폭파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궁금해하시는 막구독에 대해 파헤쳐봤는데 다음 영상에는 과연 자동으로 구독 취소가 되는지의 음모론에 대해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빨리 영상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